자, 그리고 지금 이제 분양시장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둔천주공의 청약성장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또 분양하는 단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지역은 좀 완화가 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분양하는 지역 보면은 광명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규제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곳은 규제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뭐 좀 재산권을 막 활발하게 못 쓴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규제지역으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뭐 이 지역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뭐 상승을 한다든지 좀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하는 그 국면에 있으면은 또 똘똘한 지역이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 달 26일 날 그 지역에서 일정한 그 분양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철산 8단지하고 9단지, 이름은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라는 곳이 분양을 하는데, 단지 내용 좀 알고 계시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광명시 철산동이죠. 그래서 광명에서 14R, 15R 구역에서 한 2,500세대 정도 분양한 게 이제 2년 전이었는데, 그 이후로 새 아파트 분양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해에 이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철산 주공 8, 9 단지예요. 그래서 여기 일반 분양 1,631가구가 26일부터 청약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는 분양이니까 굉장히 이제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여기가 그리고 평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대형 평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59형 기준으로는 한 6, 7억대 정도 분양가가 형성이 돼 있고, 85형 기준으로는 9억에서 10억. 그리고 114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2억을 안 넘기 때문에 전부 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다만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청약이 좀 까다로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청약 통장 뭐 가입 기간이 2년 넘어야 된다거나 예치금이 있어야 된다거나 뭐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이 불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청약 조건이 맞나 잘 살펴보고 좀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5형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거든요. 그 이상은 이제 50%, 50% 가점제 추첨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둔천주공하고 장이사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 청약 경쟁률 저조했잖아요. 네. 너무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이런 저조한 것 때문에 계약률이 앞으로는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네. 또 이런 계약률하고 함께 철산 8단지, 9단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지역에 그 청약 뭐 추천을 하겠냐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우선 추천 안 드린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둔촌주공이나 뭐 이런 경우에 그 청약하기 전에 막 10만 청약설이라던가 100대 1 경쟁률설 막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청약 경쟁률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평가들이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3대 1 굉장히 저조했던 그런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분양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까지도 지금 되게 걱정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매수 심리가 많이 얼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청약이 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일부 평형이 중도금 대출이 좀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청약 요건도 좀 까다롭죠.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철산 8, 9단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약에 있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볼 때 이제 청약을 좀 추천을 안 드리고 싶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은 분양가 자체가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철산 8, 9단지 같은 경우에 평균 2,896만 원으로 지금 분양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책정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변 아파트 이제 시세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목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 아파트 최근 거래가가 사실 정확하게는 없어서 이제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이제 철산 레미안 자이 같은 경우에도 84형 기준에 작년에 이제 13억
6억대 거래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7억대 후반 거래가 나올 정도로 단순히 좀 비교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5억 이상 하락 거래가 나왔죠. 그리고 철산주공 13단지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도 84형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13억 5천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최근에 이제 7억 후반대 거래가 나왔죠. 근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호가만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뭐 하락 거래가 어느 정도 됐나 이건 좀 보긴 어려운데 어쨌든 주변 시세랑 좀 비교하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5, 6억은 지금 떨어져 있다. 호가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철산 89단지 같은 경우에 84형 기준으로 9억에서 10억대로 지금 분양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옵션비 추가하고 뭐 중도금 대출도 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5억 절반 정도 받으시면 지금 금리가 한 7%대 나오니까 1년에 이자 비용만 한 4천만 원 내시거든요. 거기다가 뭐 취득세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셨을 때는 한 11억, 12억 이상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변 시세 이제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 3억 정도 이제 수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떨어진 시세랑 비교했을 때는 결코 싸다고 보기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여기가 이제 전매 제한과 그 실거주 의무 이제 있는 단지라는 거예요. 철산 89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23년 1월 4일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8년간 전매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또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실거주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전세를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국에 대출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사셔야 되는데 이자 비용만 1억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8년 후에 내가 팔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광명 씨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세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네. 학부 뭐 하셨어요? 저 경제학이요. 네, 경제학도 같이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은행 PB가 가지고 설명 듣는 것처럼 법적인 거 검토하고 또 경제성이라든지 투자 수익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하니까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듣는데 좀 많이 와닿는 그런 부분과 또 사실 부동산을 하면서 제일 이게 좀 리스크라고 하는 게 유동성 확보가 다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뒤에 말씀 주신다고 했던 거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네.